이것저것 털어가지고 돌솥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프라이팬 하나에 다 볶을 거기 때문에 덜어놔요. 당근도 다 볶고 콩나물 나물로 하면 좋은데 너무 귀찮아서 볶으려고요. 볶아도 되겠죠? 이상하잖아. 오, 나름 먹음직스러워요. 간장이랑 매실청으로 양념 좀 해주려고요. 달걀은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옆집에 잔디 깎나봐요. 미쳤어요. 비주얼 봐요. 고추장 이 정도면 됐나? 많아? 나 그 정도로 괜찮아. 좀 더 넣어야 되나? 아, 예뻐서 깨트리기 싫다. 그럼 먹지 마. 진짜 맛있는데?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다.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맛있네요. 오늘 저녁은 총각김치 이거 먹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 먹음직스러워. 오늘의 부추랑 혼밥. 오늘 남편은 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혼자 먹어요. 다 불었어요. 역시 모자라요. 이제 여기다가 나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거라서. 먹어줘야겠다. 배추가 비주얼은 최악이지만 진짜 맛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맛있어. 밥 다 먹었는데도 아직 해가 안 졌네요. 싱크대 샥 청소했습니다. 설거지 해가지고 디시워셔에 싹 넣어놨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산 디시워셔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검색하기 귀찮아가지고 주변에 지인이 이거 샀길래 따라 샀거든요. 그냥.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3단 내기. 이게 뭐야, 숟가락 이런 거 놓으면 되고 이거 안에 물때도 하나도 안 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만족. 소리도 진짜 안 나요. 그 많던 빵이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 남았어. 남편이 다 먹었어, 빵. 저녁이니까 건강하게 튀 먹으려고요.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선물해줬어요.
열심히 하려고 편집실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편집하기 싫어요. 남편 올 때까지 딱 한 시간만 열일해 보겠습니다. 어? 아, 우유 흘렸다고? 어? 우유 흘렸어? 오늘 점심은 명란 아보카도밥 할 거예요. 명란이 생각보다 많네. 해동을 많이 했구나. 일단은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얹을 수 있죠? Oh, no. 망했어. 하나도 안 예뻐. 다들 먹다 남긴 김. 오리가케. 참기름. 요거 예전에 케빈스 초이스에서 선물로 주셨었어요. 이제 그 큰 참기름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새 참기름을 뗐습니다. 근데 잠시 맛있다. 남의 가게 책 정리해주고 있어요. 다시 꺼잖아. 그래, 잘한다. 박수. 옳지, 박수. 아빠 어디 있는지 볼까? 아빠다. 방해하기. 아. 오, 어쩌면 안 돼. 까지 마세요. 오늘은 조촐하게 머핀을, 블루베리 머핀. 콩한쪽 나눠 먹는 가족. 콩한쪽 나눠 먹기. 3등분해. 남편은 계속 일해야 돼서 아들이랑 저는 나갈 거예요, 다시. 아들. 제가 요새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재밌다. 엄마, 모자이 갇혔어요. 모자이 갇혔어요. 뭐 어떻게 벗을 거야? 응. 어떻게 벗을 거야? 엄마! 지금 남편은 일하고 있고 아들이랑 단둘이 장 보러 왔어요.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 후다닥 장 보고 갈 거예요. 잠깐만. 소고기. 소고기. 닭다리. 왔어? 남편 왔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1불99. 와, 여기 아보카도 진짜 비싸다. 일단 급하니까 하나만 사자. 오. 달걀이 아주 세일을 하는군. 요거트, 어, 헐. 요거트가 왜 없죠? 이럴수가. 요거라도 사보자. 가자. 오늘의 간단 잡기 끝. 요즘 심플한 장보기 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단점, 자주 온다. 35불. 뭐 산 것도 없는데 35불이야. 카! 카! 했어.